최근에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다른 분이 그것을 구입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디지털 카메라를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디지털 카메라는 항상 갖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주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생겼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시간을 내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만 좀 좋으면 사람들이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능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디자인과 같은 또 소재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이란 미국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던 버지니아 포스트리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스타일의 시대라는 그런 책에서 앞으로 시대는 외향과 느낌이 지배하는 시대로 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느낌이라는 건 feel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느낌. 외향과 느낌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로 간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기능만큼 외모라든지 또 이런 느낌과 같은 부분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그분들을 하여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또 돈도 벌고 또 발전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타인들에게 판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고객들이 뭘 원하냐? 고객들의 기호는 어떻게 바뀌냐? 고객들의 선호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성공을 이렇게 꾀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물건만 튼튼하게 품질 좋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좀 더 아름답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자신이 미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향과 느낌이라는 부분은 또 기업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그 물리적 공간이나 환경이 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사람들은 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향과 느낌이 중시되는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저는 그 의미를 호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식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출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분들과 자기 자신을 차별하는 것은 능력과 지식 플러스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낼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외향과 느낌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지니아 포스트리라는 사람도 외향과 느낌이 지배하는 시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미래 전문가인 존 나이스빗과 같은 사람들도 최근에 펴낸 마인드셋과 같은 그런 책을 보면은 앞으로는 정말 시각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분들은 좀 더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멋도 많이 지으시고 또 타인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미적으로나 행동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호감을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